그거 뭐냐? 드루이드야? 바람을 타고 온 노래가 들리느냐? 네 영혼은 내 것이다. 홀머니. 새끼 훼손됐잖아. 안녕, 노래하는 작은 새야. 어? 안녕, 작은 새야? 이거 작은 새님 그건가요? 작은 새님 홍보인가요? 튼튼하구나. 조그만 녀석이. 그린라이트라뇨. 저는 작은 새님이 아닌데. 저랑 윤조이님은 작은 새님이 아닌데. 뭔 그린라이트요, 그린라이트는. 상대방 진짜 손패 잘 잡혔다고요? 원래 사전 체험에서는 손패 잘 잡혀. 블리자드가 일부러 넣어주는 거예요. 블리자드 파트너 스트리머들은 일부러 넣어줌. 저같이 블리자드 욕하는 스트리머들은 안 넣어줍니다. 블리자드 파트너 스트리머들만 넣어주는 거예요. 차별하네요. 맞죠? 전 차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체를 쳐? 왜 본체 쳤죠? 말썽쟁이 인프 때문에 친 건가요? 그렇다면 바로 그냥 바로 파멸적 6드로. 효수한다는 사람한테 뭐 해주는 사람 어딨냐고요? 야, 이거 광역기 없어서 양폭탄 넣으신 건가요? 진짜 이 사전 체험의 그 맛이 느껴지는 덱이네. 이 사전 체험의 그 약간 역한 맛이 느껴지는 그런 덱이네요. 이거 정규 가면 절대 안 넣을 카드잖아. 그냥 사전 체험이라서 넣은 카드잖아. 안 그런가요, 윤조이님? 이거 그냥 사전 체험에서 어그로 덱 막으려고 어그지로 넣은 거잖아. 사전 체험 헌정 카드. 이야. 파멸적이다. 이 덱이네. 매니아워가 또 찾았다 라고 말하면 너무 양심 없는 건가요? 또 찾았다. 사전 체험 고트. 뭐? 사전 체험에서 뭐가 세다고? 사전 체험은 어그로 덱이 짱이야. 양심 갖다 파는 게 짱이야 그냥. 이 친구 미드레인지 우선가? 이 친구도 양심 없나요? 서로 양심 없으면 조금 그런데 좀. 나만 양심 없어야 되는데. 레니아원님 왜 사전 시험에서 정규 게임 하시나요? 추한 모습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날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 모든 어그로 덱과 미드레인지 돌리는 사람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어? 사전 체험에서 내가 먼저 돌렸어? 내가 먼저 돌렸냐고. 내가 먼저 돌리지 않았어. 가해자가 된 피해자. 그쵸? 가해자가 된 피해자 신드롬 같은 거예요 지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야, 신병 학살기. 이거 옛날에도 신병 학살기라고 불렸는데. 기억나요? 인프두목 이거 옛날 옛적에 신병 학살기라고 불렸던 거? 이거 인프두목 처음 나왔을 때? 범마산 때? 와, 이게 그 상황이 연출이 되네. 2015년에 봤던 상황이 연출이 되네. 지금 채팅창에 혹시 20대 중반 초반이신 분. 여러분들이 하스스톤을 모르던 초등학교 시절에 나오던 콤보네요, 이거? 인프 두목으로 신병 잡는 거? 초딩 때도 하스했어요. 그렇구나. 그걸 몰랐네. 나 공익대 하스 나옴. 저랑 연배 비슷하신가봐요? 저스트워치님? 저 하스 23살 땐가 나왔는데.
아니다. 21살 때 나왔구나, 베타가. 22살 때 나왔네, 정식은. 생각보다 나도 어릴 때 나왔구나. 이거 그냥 두 대 갖다 박을게요. 두 개 다 갖다 박고. 어! 허순! 하지만 상관없죠. 하지만 상관없죠. 나는 사전시험 치트키를 돌리고 있기 때문.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이건 좀 아픈데? 안 아프죠? 누가 날 심판하는가. 니들이 이 세계가 잘못한 거야. 이 세상이 잘못한 거야. 난 잘못한 게 없어. 사전 처음에 누가 어그로 미드레인지 덱 골드래? 누가 칼 들고 협박함? 이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철성이네? 후회하게 해드리죠. 네 영혼은 내 것이다. 저번에 용맨양이랑 어그로 죽기 히트였는데 이번에도 기대합니다. 아, 천원 감사합니다. 야, 이 형 레나탈까지 넣고 어그로 카운터하고 계시네. 이 형이 진짜 광기네. 사전 체험에서 어그로 카운터를 하고 있는 이 형이 진짜네. 이 형이 진짜 중에 진짜예요. 칼림도라 팔루제가 더 좋아. 힙스터 슈렌법이네. 심지어 그냥 컨트롤도 아님. 슈퍼 랜덤 컨트롤법사임. 와, 철수형 얘는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있어. 아니 근데 형님, 세상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제 탓이 아닌데?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주 잘 갖춰지고 있어. 마력 구체자. 와, 이거 광역키 뽑았으면 어떡하냐? 개 불안한데요? 광역키 뽑았을까 봐. 어? 아니. 딱 세 마리만 죽어 줘야겠다. 그죠? 딱 이렇게 정리당하고 세 마리만 죽어야 돼. 광역 2뎀이거든요. 뭔진 몰라도. 뭔진 몰라도 광역 2뎀이고 요렇게 치고서 요렇게 정리하면 다음 턴에 말썽잼 인프가 딱 주입 3이니까. 알고 보니 모독인 거 아님? 모독이면 2체력 쳤지. 모독이면 2체력 치는 게 맞아. 어어? 아, 신포! 왜 저렇게 치나 했더니 신포. 하, 이 형 근데 참 랜덤 실력이 뛰어나셔. 또 뭐야? 와! 와! 내가 할 땐 절대 안 뜨던 속공. 졌는데요? 소공 연주를 시작한다. 이게 실력이지. 이게 실력이긴 해. 신폭과 모선 한 방에 졌는데요? 아다리가 무슨 코다리 급으로 맞아 들어가네. 키키키키 그냥 저라 키키키키키욱. 2뎀이 없어? 2뎀 있으면 킬각이었니. 일단 2뎀은 없네요. 살아나는 빛에 몸을 담가라. 먼저 발견 먼저 해보시지. 킬각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죠? 아, 근데 진짜 사전 체험에서 어그로 하는 사람 vs 사전 체험에서 어그로 카운터 하는 사람.
정의는 승리한다. 너무 다크나이트를 자처하는데? 철수형이? 이러면 어쩔 수 없죠. 철수형이 서치 될 때까지 기다렸다 돌릴게요. 내 졸렬. 졸렬이라뇨. 바로 서치 돌리기. 아니 이거는 제가 어그로 카운터를 안 만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정확히는 어그로 카운터를 안 만나려고 회피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그냥 그거 한 거예요. 그 같은 사람 두 번 만나면 노잼이야 사전 시험할 때. 그래서 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했는데 이번 판도 지면 진짜 추해는 거임. 근데 이번 판은 누가 양심 없나 싸움 아니야? 아니 정수도 지금 미드레인지 냥꾼 하고 있을 거 아님. 누가 양심 터졌냐 싸움인데 이거는 뭘 양심이 없는 거임이. 누가도 양심인가 싸움인데 지금 이거는 당연히 1턴 야수 튀어나오겠죠. 당연한 거 아님? 들을수록 추하네요. 제가 서렌더가 빅덱이면 인정하겠습니다. 서렌더가 만약에 뭐 벤조사우루스가 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패배를 인정하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이거 봐! 가시목도리 음악가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 내 말이 틀리냐고. 사전 체험은 더럽혀졌어 지금. 내 말이 틀리냐고 지금. 사전 체험 is corrupted. corrupted 되었다고 지금. 본인도 이묵이면서. 아니 제가 먼저 돌렸어요? 내가 먼저 돌렸냐고. 이거 다 그거 돌려봐. 이거 그 사전 체험 이거 모든 스트리머들 다 돌려봐. 누가 제일 먼저 했어 어그로 댓글에서. 누가 접속하자마자 어그로 댓 돌렸어 이거.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먼저 돌렸어. 이거 다 검열해야 돼 이거. 언놈임. 제일 먼저 돌린 사람 잘못입니다. 이거 봐 순전어. 야 교단 수련사도 나도 되게 넣어야겠다. 다음 판에 넣습니다. 와 이게 안 나와? 아무것도? 와 어떡하냐? 한 턴을 쉬는데요? 살아있는 자들은 다양하게 흘리고 다닌다니까. 저 바나나 가져오는 건가 혹시? 레이아가 제일 악질인 줄 알았는데 더한 놈이 있네. 바나나 자판기. 바나나 추적자. 빠추. 바나나 추적자라는 듯. 바나나가 좋긴 해. 하지만 저도 크레센도를 사죠. 인프 버리고 얘를 살려놓자. 다음 턴에 교양곡해야 될 수 있어. 콩 속의 원숭이. 아 지휘자를 먼저 해. 지휘자 면저하고 교양곡은 나중에 필드 쌓였을 때 해. 천천히 해 천천히. 와 쿠엘탈라스를 써? 난 몰라. 이 세상이 잘못한 거야. 왜? 아니 이 세상이 잘못했다니까? 내 잘못은 아니야. 법치가 죽었어. 아니 그리고 내가 빌런이야? 서렌더도 미드레인지 양군이잖아. 어? 서렌더도 미드레인지 양군이잖아. 왜 나를 비난해? 살아있는 자들은 또 그거 원숭이 아니 그 뭐야 그거네. 바나나 자판기네. 어 근데 좋다 이거. 바나나 자판기로 이거 쓰는 거. 어? 포직 이거 그냥 내가 내면 되죠? 개꿀? 야 기계로 이거 융합체 밴드도 늘릴 수 있어. 개꿀이죠? 잠깐만 끝난 거 아니죠?
영능 누르지 않는 여유. 체력 아껴. 반복하게. 이거지. 저를 다크나이트라고 부르세요. 예? 아니 제가 한 명의 미드레인지 양꾼 유저를 줄인 거잖아요. 나를 다크나이트라고 부르라고. 그냥 다크네요.